OpenAI 챗GPT가 이미 검색 시장을 넘어서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윈도우 운영체계 OS에 챗GPT 기술을 적용한 검색 서비스 빙을 장착했습니다. 윈도우 OS 이용자라면 최신 업데이트만으로 챗GPT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10억대 이상 기기에 탑재된 윈도우 OS에 인공지능 빙을 접목하면서 AI 시장에서 MS의 행보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S는 2월 초 검색 엔진에 챗GPT 기술을 적용한 검색 엔진 빙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빙은 챗GPT의 언어 모델인 GPT 3.5 버전을 도입했으며, 챗GPT가 2021년까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반면에, 빙은 1시간 전 뉴스에 대해서도 응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MS는 윈도우 11 작업 표시 줄 툴바에 AI 기반 검색 엔진 빙을 결합했습니다. 검색 상자는 매달 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등 윈도우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능이며, MS는 윈도우 사용자가 검색 상자에 AI 기반 빙을 통해 이전보다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구글의 검색에서 MS의 툴바로 이동하는 시점이 되어버렸으며, 검색 제국의 구글의 행보도 궁금해집니다. 윈도우까지 챗GPT 적용 서비스를 넓히면서 MS의 AI 영역 확대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검색창 빙과 OS 윈도우 외에도 클라우드 애저, 오피스 링크드인 등 여러 수익 사업을 보유하고 있어 챗GPT 추가 적용이 예상되며, 챗GPT 적용이 늘수록 기존 서비스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익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역시 챗GPT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데, 챗GPT 서비스를 제공하는 OpenAI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 인프라 클라우드로 MS 애저를 도입했으며, 챗GPT 고객이 늘수록 MS 클라우드 이용자와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되며, 방대한 애저 인프라 클라우드는 더 획기적인 검색 기능을 더하게 됩니다. 최근 MS가 챗GPT 기술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를 발표하는 속도가 구글이나 경쟁사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클라우드, 오피스 등 관련 서비스에 OpenAI 기술을 더한 서비스 출시가 속도를 내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S 클라우드는 AI를 구동시키는 컴퓨팅 자원으로 가장 직접적 수익원이 되게 되면서, 챗GPT를 이용한 AI를 구동할수록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유저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도 그 파급력은 유튜브 이상이 되어 구글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